네, 안녕하세요. 데뷔 7년 만에 솔로로 데뷔한 빅스 레오입니다. 내가 뒤로 나, 이 안에 뒤로 와, 숨기지 않아도 돼. 아직 서툴지만 좋은 무대,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선 기댈 곳이 없어서 또 숨을 곳도 없어서 굉장히 조금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혼자 하는 것도 비어 보이지 않고 꽉 채울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우선 터치 앤 스케치는 베이스가 굉장히 그루브한 곡이고요. 섹시하고 신나는 곡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번에 터치 앤 스케치 타이틀곡 작사를 했는데 사람에게 닿는 그런 터치와 또 그리고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터치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네, 그런 섹시한 곡입니다. 이번 앨범은 캔버스라는 앨범이고요. 사실 제가 17살 때부터 꿈꾸던 그 꿈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. 가수로서의 데뷔, 그리고 솔로 무대로서의 데뷔, 그런 꿈꾸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네, 좋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터치 앤 스케치를 위해서 우선 가장 신경 쓴 건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. 뭐 하나하나 말하자면 이제 안무의 이런 손 제스처들이나 안무의 앵글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컸던 게 열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은 아직 눈을 뜨면 습관처럼 나를 찾아 헤매이다.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 사실 제가 모르던 색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이제 빅스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컸던 것 같고 어떤 색깔들을 내가 이런 색도 낼 수 있구나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사실 저의 성장 과정을 제가 본 것 같아요. 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소리쳐서 날 찾던 너 그 목소리가 그리워 나도